배준호 읽기 연습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무슨 뜻이겠어요? 야, 저 그림을 봐. 저이 그림이겠죠. 디스는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기. 가까이 있는 거한 개죠. 만약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를 가리킨다면 여기에 이렇게 했어야죠. 이현아 뭐하니? 책하고 시험 치고. 이따 1대1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이 그림 좀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뭐냐? Okay, look at this picture가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Look at 했듯이 보다니까 봐라 이 뜻이에요. This picture.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은 좀 다른 문장하고 달라요. 무슨 시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다 시로 시작하면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다 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고 어떨 때 쓰느냐? You에게, 상대방이 you죠. You에게 뭔가를 왜냐하면 뭐뭐 해라 라는 뜻이니까 충고할 때쓸수 있겠죠. 부탁할 때도 쓰고요, 명령할 때도 씁니다. 됐습니까?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까이 있는 사진이 여러 개라면, 사진 한 개니까 지금은 look at this picture라고 하는데 여러 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도 따라서 바꿔야 돼요. 뭐로 바뀌어야 되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가 뭐였더라? These였어, these.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this인데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 됐습니다. 이 사진들 좀 봐라 였으면 뭐였다? Look at these pictures. Look at these pictures 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Isn't he 박지성? 그럼요. 상관없어. 누구나 상관없어. 이거는 날짜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즈니 박지성 뜻은? 그는 박지성 아니니? 그렇죠. 그는 박지성 아니니?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랑 조금 다른 거 비교해 볼게요. 이즈니 박지성의 뜻은? 예? 뭘 어떻게 해. 요요는 요요의 뜻을 쓰고 주는 주의 뜻을 쓰고. 잠깐만. 그 다음에 한글로 쓰여있는 건 영어로 쓰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즈니 그는 아니니? 이런 뜻이죠. 그는 박지성 아니니? 라는 뜻인데, 근데 만약에 그는 박지성 그렇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는 박지성이니? 박지성? 안 되죠. 그니까 그는 박지성입니까? 그는 박지성입니까? Is he 박지성? Is 그는 박지성입니까? Is he 박지성? 그는 박지성 아닙니까? Isn't he 박지성? 그렇습니까? Isn't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is not의 줄임말입니다. Is not he 하면은 좀 너무 길고 이상해지기 때문에 isn't he로 꼭 줄여서 써야 돼요. 이럴 땐. 오케이. 박지성 아니냐고 물었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 문장은 맞다 아니다. 그래서 그렇죠. Right, he is my hero. Right. 여기서 right의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가 생략됐냐면 you are right. 네 말이 옳다. You are r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my hero의 뜻은 그는 나의 그는 나의
희열하고. 영웅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희는 누구 되시왔어요? 희는 박지성. 그렇죠. 됐습니까? 박지성.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He's my hero' 했듯이 그는 나의 영웅이다 이고 그 다음에 그는 누구 대신 왔냐면 박지성 대신 왔으니까 박지성은 나의 영웅이다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박지성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후. 그러면 후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누가 너의 영웅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후 is you are. 누가 너의 영웅이니? Who is you? Your. Your. Who is your hero? He is your. Who is your hero? Okay, 누가 너의 영웅이니? Who is your hero? Who is your hero? 했더니 박지성 is my hero.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면 된다. Who is your hero? Who is your hero? 했더니 박지성 is my hero. 그렇죠. 박지성 is my hero. 그러니까 박지성이 나의 영웅이야. Who is your hero? 박지성 is my hero. 됐습니까? 오오오 하나 빼고 다 맞았어. 오 대단한데. 하나요? 어 잘했어. 우리 좀 이따 1대1 하자.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y do you like him? Okay, really? 진짜? 어, 따라 읽기. Really? Really?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Okay,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진짜? 응? 왜 그를 좋아하니? 이런 뜻이죠. 왜 너는 그를 좋아하니? 그러면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Why do you like 박지성? 있습니까? 이렇게 응. 여기에 he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가입니다. 이건 그가 누가라는 잠깐만요. 누 그 상관없이 해야 돼. 책에 맞춰서 해야 돼. 너 그리고 전번에 8호 잘못했지? 네, 5호예요. 그렇죠. 알지? 5호로 확인하고 해. he를 못 쓰는 이유는 얘는 누가라는 질문으로 대한 대답으로서 뒤에 하다시가 와야 돼. 얘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돼. 얘는 힘을 써야 되고 하다시 뒤에 오는 건 힘이야. 이거 하다시지. 네. 됐습니까? Hey, why do you like him? 그리고 really는 뭐 대신 왔냐면은 우리말로 생각하면 진짜라는 말은 이거 대신 왔거든요. 그는 전 진짜 너의 영웅이니? 왜? 박지성 좋아하는 거야 이기 때문에 릴리는 뭐 대신 왔냐면 Is he really your hero? Is he really your hero? 오케이 그가 진짜로 너의 영웅이니? Is he really your hero?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으니까 다음 문장에 좋아하는 이유를 대답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isn't big, loud,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뭐를 계속 빼고 있어, 준호가.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뭘 빼먹었는지 눈치챘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는 크거나 키가 크지도 않아.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이다. 야? 그렇죠. 야? 라는 뭐 이단어 똑같은 얘기야. 그는 축구, 위대한 축구 선수야. 됐습니까? 자, 그럼 축구 선수로서 isn't big or tall 한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좋지 않은 거죠. 신체적인 불리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 is a great soccer player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but이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이상해져. and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키가 크거나 아니 그건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도 않아. 그리고 위대한 축구 선수야. 이러면 이상하잖아. 네. 그렇죠? 앞에는 부정적인 걸 얘기했잖아. 뒤에는 그렇죠. 긍정적인 걸 얘기했잖아. 그럼 그 사이에는 이런 게 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가 오면 안 되고요. 그러나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없다 치자. 이렇게 없다 치면 뭐 묻고 답하기 하겠죠. 자,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위대한 축구 아 우리말로 보자. 위대한 축구 선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오케이. 자, 뭐?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그는 뭐냐? 그랬더니 위대한 축구 선수야.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영어로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묻는 문장 될 거고요. 그러면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 완성된 거 아니야? 응. 됐습니까?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묻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면 된다? what? 그렇지. what? he... is he? 그렇지. 오, 준호 똑똑하다. he is를 묻는 느낌 주고 싶으면 he is를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 든다? Is he? Is he?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는 뭡니까?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대답이 He is a soccer player.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다? What is he? What is he? 했더니 He is great. Great soccer player. 그렇죠. He is a great soccer player. What is he?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됐습니까? What is 박지성? 박지성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계속해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저 그림을 봐? 그러니까 저 사진 한번 봐라.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저 사진 한번 봐라. Take a look at the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됐습니까? 네. 자, 이번엔 that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에 있는 한 개. 그렇죠. 만약에 멀리 있는 사진이 여러 개라면 일단 사진 들 할 거고요. 얘는 뭐로 바뀔까요? 옛날에 했는데 도즈. 그렇죠. 저 사진들 도즈 픽처즈. 됐습니까? 근데 멀리 있는 사진이 몇 개니까 한 개니까 that picture.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무슨 시예요? take. 그러니까 또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명령문. you에게 상대방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충고하거나 명령할 때 쓴다. 오, 준호 똘똘해. 그래서 저 사진 한번 보세요.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계속해서 His feet look ugly. Look ugly. 그렇죠. His feet look ugly의 뜻은 뭘까요? 그 발들은 His의 뜻이 뭐였어요? 그것?
예헤이. 어떤 남자의,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는 he, 어떤 남자를 him, 어떤 남자의 his. 됐습니까? 그래서 his는 뭐 대신 왔냐? 박지성의 됐습니까? 네. 박지성의 말이 말이죠. 그의 그다음 뭐? 그의 발들을 봐라. 못생긴 발들을 봐라. 오케이, 못생긴 발들을 보라고요? Look at his ugly feet. 준호가 말한 문장은 look at his ugly feet이고요. His feet look ugly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ugly 뜻이 뭐야? 못생긴.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합치면 look 어떤인데? 어찌 씨? look 어떤 단어 할 때 했어. look 어떤이 무슨 뜻이야? 룩 어떤 어때 보인다 아니었어? 응? 아~ 그러면 his feet look ugly가 무슨 뜻이겠어? 못생겨 보인다. 발들 을이 아니고 게다가 봐봐. 이 문장은 누가 다야. 그럼 누가 그의 발들 을이라 그러냐? 그의 발들 이 누가 그의 발들이 뭐한다? look ugly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은 못생겨 보여. His feet look ugly. 응, 갔다 와. 그의 발이 못생겨 보인다.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왜?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묻는 말이니까 그의 발은 어때 보이니 하겠죠? 네. 그러면 얘는 ug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그게 영어로 뭐예요? 하우. How가 어떤이야? 어떤이나 어떻게야? 어떤 어떻게 how? 어떤 어떻게 how. 그러면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 이거 완성된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여기에 누가 다 있네. 그의 발들이 보인다가 보이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 하다시고 하다시면 두 더즈 디드 붙여서 얘기하려니까 하다시 두? 두죠. 네. 만약에 여기에 더즈가 숨어 있으면 룩이 아니고 룩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다? 두 들어있어. 그러면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 하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How do his feet look?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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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뜻은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 his feet look? 이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아, his feet look ugly. 그렇죠. His feet look ugly. 됐습니까? 자, 그러면 his feet은 안만 길어봤자 더즈. 네? 안만 길어봤자 하면 he나 she나 it이나 they 중에 하나 아니에요? they?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렇죠. 그러니까 they죠. 네. 만약에 이게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이었으면 여기 뭐가 들어있어야 돼? does가 들어있어야죠. 그러니까 day이기 때문에 여긴 looks가 아니고 look인거야. 네.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니까 그것들 못생겨 보여? They look ugly. 그러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되게 기분 좋아하겠죠. 그렇죠? 이거 무슨 뜻이야? 너는 못생겨 보여. You look ugly. 됐습니까? You like ugly. Okay. 오케이. 그래서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입니다. His feet look ugly. Ug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 문장을 보는 게 편할 걸. How do he look? He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됐습니까? They look ugly. 다음 문장. Right. He has a look of tears on his feet too. Okay. Right. Right. He ha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On his feet. On his feet. Two. Okay.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On his feet. On his feet. Okay. 잠깐만요. 자, 자민아. 채점했는데 선생님이 빼기 1 하면 한 개 틀린 거고 빼기 2 하면 두 군데 틀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볼 차례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겠다? 진짜? Really? 맞아. 네 말이 맞아. 그의 말은 못생긴 게 맞아. 이 말이야. 오케이. 그는 또한 발에 상처도 많아. 그러니까 뭐 한 건 맞고 못생긴 건 맞고 게다가 또한 상처도 많아 발에. 됐습니까? 네. 여기에서 right은 풀면 무슨 뜻이다? Octopus. 그래, 그의 발들은 못생겼다 라는 말을 그냥 간단하게 맞아 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게다가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흉터도 많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은 풀면 뭐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yes, his feet look ugly 였어. Right이 뭐 대신 왔다고? Yes, his feet look ugly. Okay. His feet 앞에서 둘이 대화하는 거야. 앞에서 his feet look ugly 그랬더니 yes, his feet look ugly. 맞아. 그의 발 못생긴 건 맞아.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얘는 잠깐 없다 치고 설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얘도 없다 칠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어떤입니까? 무엇입니까? 자, a lot of scars 무슨 씨야? 많은 상처들 이름 씨죠? 네. 그러니까 많은 상처. 다시 말해 그는 그의 발에 무엇을 가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뭐? 와시죠? 네. 그러면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does
그렇지. 오, what does he have? 그렇지. 와우, 준호 똑똑한데.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나요?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뭘 갖고 있어? 자, 그럼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누구 그랬더니 그의 발에 이럽니까? 오케이, 1대1 수업할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아니에요? 그 어디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그의 발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 어디에 있다고? On his feet에 있다고. 발에.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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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Where? Where? 그는 가지고 있니?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나요?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했더니 He has? He has what? A lot of scars. She have a lot of scars. 그럼 where에 대한 대답? Feet. On his feet.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니 이거 하고 이건 없다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발에 뭘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He has a lot of scars.'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어? 많은 상처를 어디에 갖고 있니? 오, 똑똑해. 계속해서.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Okay, 무슨 뜻? 여기 뭐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왜 그는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을? 그는 왜 못생긴 발을 갖고 있나요? 맞죠. 왜 그는 못생긴 발을 갖고 있나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는 뭐였는데? 두.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니?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니?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다. Does he have. 내가 묻는 말 했나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됐습니까? 자, 이유 묻는 거죠. 왜 발이 못생겼는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Because. Practices. Practices.
practices. Practices. Very hard.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Because h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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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hard. Very hard. All the time. All the time. 뭐라고요? Practice. Because부터 하셔야죠. Because he practiced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d. 아, 발음이 어려운 게 주는 문제다.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이다.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됐습니까? Okay. 이건 무슨 뜻이야? He practices는 무슨 뜻이야? 그는 연습하다. 그가 연습한다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얘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런 애를 보고 접속사라 한다 했어요. 네, 접속사요. 예. 그가 연습한다. He practices.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practices. 됐습니까? 이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은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 이게 뭐였더라? Why does he have 어떤 feet? Overly fit. Okay, 그럼 왜 발이 못생겼나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그랬더니 대답이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Very good. Excellent. 계속했어.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And it made his feet ugly. Ugly. Okay.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뜻? 그리고 예은아 시험지 선생님한테 아직 안 냈는데 시험지 선생님한테 내야지. I love my job. But it is hard for me. 만든다. 그리고 누가 그것이 뭐했다? 만들었다. 그의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발들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And it made his feet ugly. 뭐라고요? And it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뭐 대신 왔냐면은 이게 뭐 대신 왔어요?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 대신 왔냐 하면요. 깜짝 놀라지 마. 됐습니까?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look I made his feet ugly. 분명히 짧은 거리였는데 장문이 And then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할 뻔했어. And that he practiced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His feet ugly. 할 뻔했어. 길 가다가 인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응. 알겠습니까? 응. 왜 오늘 왜 힘이 없어? 응? 너무 어려웠어? 아닌데. 잘했어 근데. 이따가 보자. 자, 그리고 너무 기니까 원래대로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이제 묻고 답하기를 위해 잠깐 설명에 방해되는 것들은 없애고요. 됐습니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Who? 뭐 누구야? 뭐 발이 누구냐? 아니요. 뭐? 됐습니까? 이제 얘는 묻는 말을 바꾸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한 거야? What? What이라고 한 거죠? 네. 그러면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궁금한 게 중요하니까 제일 앞으로 보내줘, 영어에서는. 네. 그렇죠? 그 다음 지금 그것이 만들었다 보이죠? Did.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그의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did it make? 오, 준호 이해력 짱이야. 됐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나요? What did it make ugly? What did it make ugly? 했더니 대답이 어떻게 된다? It made his feet ugly. 오케이, 뭐라고 묻고 답한다? What did it make ugly. What did it make ugly? What did it make ugly? 자, 천천하게, 침착하게.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물었더니? 잠깐만. What did it make ugly? 했더니? It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자, 아주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또 가만 안 놔두죠. 필 받았어, 그쵸? 이번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여기겠죠? 그렇죠? 어떤 만들었니?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뭐였지? 방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어떻게? How?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또 요렇게 바뀌겠죠. 그것이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How did it make his f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한 것이 그의 발들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는 거야.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How did it make his feet? 이거 보면 how야 how? 네.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es he make 무엇 his feet? 많이 틀렸어. 뭐라고? How did it make? 그게 어떻게 만들었어? How did it make? 그게 어떻게 만들었어? How did it make? 무엇을? His feet.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한 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냐? How did it make? His feet. 했더니 it made his feet ugly. 지금 한 건 언제 또 한다? 동문장 할 때. 오, 준호 짱, 짱, 짱. 오케이, 훌륭합니다. 선생님. 어? 채빈이가 읽긴가? 네. 아, 자, 예은이 앉아보세요. 저 떨려요, 저. 아, 알았어, 그 먼저 앉아.